내년 수도권에서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수원, 김포, 시흥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까지 입주 물량을 확대해 보면 용인, 시흥, 김포 등에서 입주 물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수도권에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은 수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수원시는 2017년 만여 가구가 입주해 올해보다 194% 급증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포시도 내년 만 천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올해보다 190%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시흥과 용인, 인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내년 2만 6천여 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조사돼 올해와 비교해 12%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반면 올해와 비교해 내년 입주 물량이 대폭 줄어드는 곳은 안산과 여주로 나타났습니다. 안산과 여주는 올해 각각 1,569가구와 6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내년엔 입주 물량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안양과 안성, 하남 등의 순으로 입주 물량이 줄었습니다. 2017년부터 18년까지 입주 물량을 합해 올해와 비교해 보면 용인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급증합니다. 용인은 2017년부터 18년 총 2만 2천여 가구가 집들이할 예정으로 올해와 비교해 704%나 껑충 뛰었습니다. 이어서 시흥과 김포, 수원, 안산 등의 순으로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여주 지역에선 입주 물량이 전혀 없었고 안양과 하남, 구리 등의 순으로 입주 물량이 적었습니다. 2017년부터 18년 입주 물량이 많은 용인과 시흥, 김포 등 상위 5곳의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9만 4천여 가구로 수도권 전체의 26%에 달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